아니 지금 밀려 있기 때문에 너는 오늘은 말하기 테스트 안 할 거야. 아싸! 그거 안 해도 되죠? 어? 아니? 너 해야 돼. 나는 그거 힘들었는데요. 자 앉아봐. 나 밀려있을걸. 선생님 밀려있죠? 아니 밀리진 않았어. 근데 틀린 게 많아서 지금 틀린 거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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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자 그래서 준호가 뭐 하기로 했냐. 10일 하기로 했죠 그쵸. 근데 준호는 왜 이래? 안 했죠. 난 원래 그랬어. 그래서 안 했기 때문에 원래 지금 다른 친구들은 안 했으면 여기 뒤에서 다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시험도 치고 말하기 1:1 수업도 하고 패스도 합니다. 근데 준호는 아직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대신에 이제 1:1 수업을 하고 모르면 딱밤을 때리면 되겠죠? 헐? 차가 느려. 됐습니까? 차가 느려. 안 됐습니까? 왜? 네. 선생님 차가 느려요 배보다?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그림을 잘 봐 그림을. 어디? 이거 맞네. 이거냐? 자 알파벳 불러주세요. 선생님 몇 단? 민준이 민준이 거 하시고요. 큐 뭐? 아니 세븐 아니야. 옛날에 읽었어. 쌤 정답 말하면 안 되죠? 너 안 돼. 네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에이 뭐야? 이게 뭐지? 아 B 이거는? 어 그냥 하고 싶어. 너 그리고 점 숙제 내야지. 아 진짜 말하고 싶어. 응. 어 미디야. 숙제를 못 하니까 이게 P고 이게 Q인 걸 모르지 네가. 어? 이게 무슨 글자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틀렸어? 어? 틀렸다고? 내가 그 숙제를 너 괴롭히려고 줬겠어? 맞아 빨리 가. 어? 그거 왜 틀렸지? 어? 너 괴롭히려고 줬어 내가? 응? 어떻게 생각해? 준호 생각에는 이거 저 기대가 다 붙였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아 나도 이제 자기 이걸 읽을 수 있다고 지금 자랑하고 간 거야. 어, 신경 쓰지 말고. 어. 지금 알파벳을 몰라갖고 되겠어? 어? 알겠습니까? 네, 무릎대 빨리 해오세요. 또 준다. 어? 두 장 된다 그러면. 알았어? 그래서 Q, U, 그 다음 얘는 뭐? 어디야? I, 얘는 L, T, Q, U, I, L, T. 됐어? 너 이거 책에서 너 지난 후에서 했는 거야 이거 무슨 소리 나지 이거? 뭐? 뭐라고? 퀸이야 이게? 아니요 맞지 않아요. 뭐, Q, U, 자 그래서 QU는 Q는 자 Q에 대해서 선생님이 뭘 알려줄 거야. 다음번엔 네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서 내가 선생님은 다음번에 내가 너한테 Q에 대한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그걸 내가 지금 해주는 거야. 자 Q는 항상 U랑 같이 다녀. 알았어? 원래 그렇게 써. 알았어? Q 첫 번째 가르친 건 Q는 항상 U랑 같이 쓴다는 거 가르쳐줬어. Q에 대해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Q, U는 항상 Q 소리가 나. 알겠어요? 아니야.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유 있잖아 이거. 서희 공부하고 왔지? 어. 유, 우, 어야. 됐어? 그 중에서 여기서는 우가 되는 거야. 자, Q에 대해서 내가 뭘 가르쳤냐? Q는 항상 유랑 같이 다닌다. 그리고 무슨 소리 난다? 후 소리 난다는 거 가르쳐줬어. 자 그래서 Q, U가 Q가 됐죠. 그 다음 이 친구 이름이 뭔데? I죠.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대표 소리 E. 그럼 몇 가지 소리가? Q. 그 다음 이 글자 이름이 뭐였어? L. L이 무슨 소리 난다 했어? L은 U. L, U. 자, 지난 시간에 내가 세번 가르쳐줬어. L이 무슨 소리 나는지.
이제 네 번째야. 한 번 남았어. 내가 다섯 번까지 가르쳐준다 그랬지. QUI가 QUIL 돼서 QUIL. 그 다음 이 글자 이름 뭐야? T조. 진유야, 너 딴 사람 거 참견하다가 니 거 할 시간 없겠다. 응, 알겠습니까? T는 무슨 소리? 합치면 뭐가 됐어? 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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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 퀴 해봐, 퀴. 선생님. 퀴 한 다음에 을 해봐, 퀴요. 퀴요. 그 다음에 트 소리, 퀴요. 근데 여기가 이거 듣다잖아요. 어. 근데 나 잘했다. 이게 잘하게 좀 붙었네. 근데 이거만 듣다 할 때 무슨 거야? 이거 시험이요. 오케이. 수고했어. 오. 와, 너 대단하다. 얼핏 봐도 맞는 게 있어. 오도? 이 어려운 거야? 짱 어려운 거. 와, 시험 대충. 우와, 스탑도 맞았어. 우와, 샷도 맞았어. 너 대단한데, 김빈준. 와, 와, 찍어도 맞았어. 와, 너 이거 완전 깜짝 놀랄 일인데 이거. 야, 김민준 찍시. 와. 자, 민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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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 있지? 여기 고르는 거. 이것도 골라가지고 한번 써봐 옆에. 아니요. 에, 해봐. 아, 찍신 아니에요. 너 찍신 아닌 거 알아? 실력이 늘은 거야. 실력 찍은 아니에요. 오케이, 퀼트, 퀼트. 요거 보면 요거 몇 개만 골라서 써봐. 알겠습니까? 이따가 옷 좀 말리고 싶어요. 알았어, 그럼 옷 말리고 나서. 자, 그 다음. 이 친구 뭐가? 알파벳. 야, 우리 같이 하고 있다. 아, 진짜 맞아, 알파벳. 야, 자민아, 민주 조심해. 우리 민주 한번 하는 게 상황 절대 안 맞아. S, E, A. 지난번에 책에 나왔었는데 얘가 무슨 소리 나지? 민주 너무 착했네. 한번 봐줬어. 뭔지? 자, S는 무슨 소리네? 그리고 내가 전번에 EA가 무슨 소리 난다고 가르쳐줬어. 중과의 소리 가르쳐줬어. EA는 E나 A가 되는 거야. E, A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어. 알았어? 자, 오늘 QU 가르쳐줬고, QU가 Q 되는 거 가르쳐줬고, EA가 EA 되는 거 가르쳐줬어요. 오케이, 여기서는 EA가 E 됐습니다. 그럼 합쳐서 뭐가 돼? C. 바다지, 바다. C. C. 됐습니까? 오케이, EA는 E 소리를 낼 수가 있다라고 힌트까지 줬어, 선생님이.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아, 밖에서 없네요. 그, 아, 이 Q, U. 여기 없는 거 아니고 여기 이거 있어. 알았어. 이게 J I R A I. 얘는 Z라고 해. Z. Z가 아니고 Z. 자, 얘하고 발음이 달라. 얘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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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글자는 G야, G. 그 다음 얘는 양치할 때 E 하듯이 한 다음에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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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소리가 완전 달라. 얘는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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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동그랗게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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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양치할 때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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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네. 그래서 Q, U, I, Z예요. 자.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낸다고 가르쳐줬지?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하나를 안 해. 다음 시간에도 알런지. 그게 문제죠. 그 다음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그렇죠. I, E, 어 중에서 여기서는 대표 소리. 그럼 몇 가지 소리가 Q.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무슨 소리 낼 것 같아? 바뀌었어요. 컴퓨터 게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통하고 그래. 그래서 Z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합치니까 거기에 이 뜻대로 해서 퀴즈. 아, 있구나. 뭐라고? 퀴즈. 퀴즈. 아까 전에 이거 뭐였어? 아니? 공부했지? 공부했지? 새롭. 공부했지? 어. 그래서 뭐? 얘는 뭐였지?
요거 틀려. 민정 표현이. 웨스턴 너무 많아. 몇 가지 소리가? 쿠. 위. 퀴. 위아래 이게 T냐 T지? Quilt. Quilt. 얘는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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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면 quiz. Okay. 그다음 알파벳. 이게 L이냐? N, I, Z, T, H, I, J, K, L, M, N, O, P, Q, R. R. 그다음. 얘는. I N G R I N G 뭐라고? R I N G 그래서 R I N G가 무슨 소리 나지? 이거. R I N G. 옷은 다 완성인데 너무 신기해. R I N G 무슨 소리 나지? 하나씩 해보자, 그렇지? R은 R은 무슨 소리? R은 R R은 R I가 되는 세 가지 소리 중에서. 2. 그 다음 내가 지난 시간에 NG가 뭐 한다, 뭐 된다 가르쳐줬어. NG가 뭐 된다 그랬어요. 뭐? G가 그 G라 그랬고요. G가 그 G 같다 그랬지. 내가 언제 NG가 뭐라 그랬냐 내가. NG가 언제 내가 그 G라 그랬어. G가 그 G라 그랬지. NG가 뭐 된다 했어. NG가 응 된다 했어 안 했어? 어? NG가 응 된다 했어? 준호야 지금 몇 월 달? 지금 11월 달이네 그치? 준호 몇 학년? 3학년. 준호 3학년 올라오면서부터 영어 시작했지 학교에서. 그렇죠. 학교에서 뭐 배웠어? 3월 달부터 시작했네. 3월부터 11월까지 계속 뭐 배운 것 같아요? 알파벳 배웠죠. 영어 시간에 그럴걸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안 치니까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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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지 그치? 뭐 이동안 너는 알파벳을 다 배웠니 못 배웠니 지금? 어? 4, 5, 6, 7, 8, 9, 10, 11. 어? 8개월 동안 알파벳 다 했니 못했니? 못했지. 어? 그래서 내가 뭐 해오라고 숙제 냈니 안 냈니? 했니 안 했니? 또 줄까? 어? 내년에도 알파벳 하고 있을래? 4학년이. 어? 찍었어요. 그래, 잘 찍었어. 됐습니까? 어, 안 와도 돼. 집에 시험지 들고 갈게. 어, 알파벳 빨리 떼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그리고 여기에 알파벳만 떼는 게 아니고 어, 읽는 법, 뭐 사람들 파닉스라고 하는 거 파닉스도 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길 가다가 간판도 읽을 수 있고 자동차 이름도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어? 자동차에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차 이름 뭐야? 어? 이거 아반떼잖아, 아반떼. 아반떼요? 어? 차야 뭐 그냥 따면 되지. 아, 차는 그냥 좋으면 되지, 그치? 이름 따위는 몰라도 된다. 알겠습니다. 저 알아요.
마지막. 선생님, 저는 4시 20분에 가면 되지 마. 그거 했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4시 20분에 가면 되지 마. 그래서 얘는 R은 무슨 소리? R. I는 E 합쳐서 나도 요청을 여기다 올린 거야. R. R가 아니고 R. R. 이 소리는 힘이 없는 소리라서 다른 소리 만나면 없어진다 그랬죠. RE. NG는 응 합쳐서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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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면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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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말고 왜 울어? 준호 뚝! 울지 마! RING. 농담이지. RING. RING. 그렇지? 내년에도 알파벳 하고 있으면 울겠지. 네? 내년에도 알파벳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저기 어디 잘하지? 저기 다 하고 있는데. 야야야 뭐해? 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니 그냥. 네가 저쪽 가서 해. 너? 왜? 뭐 소희 뭐? 뭐 소희야 뭐라 그러니? 서희야, 뭐래, 진효가? 못 들었대. 자리 바꿔. 그러니까. 나 또, 왜 자리 바꿔? 그 다음에, 알파벳. R A I N R A I N 얘는 모여서 뭐가 될까? 야 누가 회의를 하면서 시험을 치니? 회의? 어? 아니네 우리 잘못 나요. 어?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을 치 니들 수능 이번에 어제 수능 쳤지 그치? 네, 수능 칠 때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니 고등학생들이 수능 친 건 알지. 수능에서 니들처럼 그런 학생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빚어요. 어? 어떨까? 어? 경찰서에 가요. 경찰서에. 왜요? 부정행위. 그냥 혼나는 게 아니고 경찰서 간다고. 아니 그냥 어? 철컹철컹 알아 몰라. 어? 철컹철컹까지는 아니거든. 철컹철컹 맞거든 수능 시간에 저러면. 선생님 저 이제 요리 교수님한테 안 돼요. 그 지금은 수능이 아니죠. 어? 근데 수능도 시험이고 그것도 시험이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R이 내는 소리 R, A는 네 가지 소리 뭐? A는 뭐? A. 여기서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I는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I, E, O 대표 소리. E 몇 가지 소리. 레이. 레이. 그 다음 N은 무슨 소리네? 네 합치면 Rain. Rain. 오케이. 그래서 준호 시험 치고 패드 하세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하고 와야 돼. 알았어? 안 그러면 남아 뒤에 남아서 하고 가야 돼. 어? 이거는 진효 거라서 안 돼. 여기 공책이라. 잘해왔어. 어, 잘해왔어. 뭐야? 아무것도 안